이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곳이, 아우, 냄새 좋아. 이쪽 어디다? 이야, 이 집은 잘 지었네. 오,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을. 저기 여전하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래. 아, 세상에. 어쩜 옛날하고 똑같아. 세상에, 세상에. 이거 뽑아다 김치 담으면 맛있겠다. 이쪽 어디에 쬐끔한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 길로 새벽에 팥죽수로 오셨다가 여기서 처음 그 치맥기가 발동하셔서 일로 쭉 가셔가지고 오밤중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치맥기가 보이셨나봐요. 어머, 어머머머머. 이게 밤이, 어머, 나, 아, 여기구나. 기도하던 데가 여기다, 여기. 어머, 길이 있다, 지금도.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아휴, 그래. 여기네, 여기네. 어머, 길이 어쩜 이렇게 있지, 지금도? 아휴, 그래.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그래. 이 돌도 보니까, 그래. 이쪽이야.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텐트 쳐놓고, 그랬던 곳이에요. 세상에. 에휴. 여기서 아들 살리겠다고. 세상에, 세상에, 거기구나. 이 돌도 기억이 납니다. 아휴, 그래. 이름 모를 새만 찍찍거리네. 몇 년 전인가? 길이 어쩜 여전히 있지? 우리 어머니 씩씩했지. 마음이 너무 좋으시지. 다 퍼서주시고 맨날 예, 울었어요. 맨날 그 천호동 장이나 바다가 매일 초하루 보름 음식을 차려놓고 빌고 내 앞으로 빚을 300만 원씩 쟁여놓은 거야. 천호동 가면 내가 스무 살인가 그런데 300만 원어치 가져갔다고. 근데 갚았지 어떻게. 그렇지. 아들들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배랑 머리가 그때 눈 때문에 아프신 그때 하여튼 뭐,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정신질환이 왔지. 두 사람이 다 신경 많이 쓰시네. 네, 예민하고 돈을 큰 돈을 잃고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네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쭉 모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7월 칠성 날 돌아가셨는데 저기다가 산소를 섰는데 다리 밑에 무슨 산소 있어요? 공동묘지 같은 거. 공동묘지가. 요 다리 밑에? 내가 알죠. 아, 네, 잘해주셨어. 아유, 그렇게 저기 자제분 때문에 그게 축소로. 맞아요. 소원 네, 네, 네. 자식 때문에 그래. 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여기를 어머니 보러 그렇게 다녔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를 왔었고 지나서 예. 그 아랫다리까지 가셔서 아 아랫다리까지 가셔서 예. 자회전을 해서 들어가셨어요. 자회전을 해서 잘 다니시면서 내가 보이나 보세요. 맞아요. 예. 네. 우리 오빠가 아파서 네, 아프시고 그리고 저쪽에 절인가 아이고 골봉 거기 네. 거기 가서도 상처를 네. 있었고 맞아 도사 아이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제가 거기에도 계셨었고 울었네 울어서 그 골짜기 가서 옛날 그 터는 그대로 있네요. 생각했죠? 어머니 그냥 여기서 진짜 내일 뒤에 그 아드님이가 이제 법정을 이제 치려고 맞아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셨겠죠. 오셔서 많이 계셨어요. 나 오빠가 두 분이 아팠거든. 네.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네. 집까지 팔아서 다 갖다 드렸어. 네? 여기 많이 다니셨어. 그 우리 어머니 아시는구나. 네. 저기 경상도 얘기 말하시고 키도 크시고 네. 겁겁하시고 성격도 발발하시고 발발하시고 저거하셨어. 네? 씩씩하시고 꼬만 네. 스타일 아니죠. 맞아. 보통분이야. 네. 제가 닮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네. 저 이제 외관이 잘생기셨어. 폭을 타시고 정치도 있어 이쁘시고 좀 있어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도 여기 저에 산에 다니시고 그리고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 다니시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많이 고생하셨죠. 고생하시고 그 용신 나리면 여기 많이 맞아요. 소원 빌으셨겠지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네. 그 어떻게 좀 효험 좀 보셨어요? 끝에는 어머니가 치매가 왔지 아들 치매. 오빠 산소가 여기 다리인 오빠 산소에 왔다가 오빠 산소는 두 번째고 엄마 있는데 가보자고 여기도 가보고 거기 그 아주머니 따님이 가수라고 하셨나? 저예요 저. 고향이 뭐 그 노래하신다고 보셨나? 어? 뭐, 어머니 노래? 고향은 뭐 뭐 우리 어머니? 아니 뭐 가수라고 그러던데 무슨 뭐라고 그러던데 그러는데 내가 저 그 가수라고 가수였었어요? 아 저예요 저 가수 들고양이래나 뭐 아 옛날에 들고양이에도 있었지 어떻게 아셔? 들고양이래나 뭐 그때 당시에 내가 들고양이에 있었지 그러세요? 네. 그건 내가 그때 정신이 좋은 거지 어머나 그때 젊으셨겠다 그 소리를 들었어 아. 여기서 저도 이거 이 마을에서 살다가 아. 이 마을에서 살다가 저기 뭐요? 우리 할머니도 여기 다니셨어, 하루. 아유. 그래갖고도 여기 다니 여기는 그대로네. 여기 좀 찍으세요, 요렇게. 요렇게 찍으세요. 여기 산삼 도타기하고 구름하고, 요렇게. 응. 그렇지, 저기. 응. 여기다 음악 할까? 아, 흔들지 마시고. 오늘 그림 보세요. 하늘이 왜 이렇게 있어? 갑자기. 갑자기 왔어. 여기 가면 숲도 있겠지. 이렇게 봐, 내가 한번 찍을게요. 못 믿겠어. 돌아가셨구나 아빠집니다. 예, 9년 됐어요. 아들들 먼저 앞세우고 치매가 오셨잖아. 아유, 저 새.